여행이 그저 멋진 휴양지를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문화, 그리고 그 지역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체험하는 것이란 건 잘 알고 있죠?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제가 추천하는 베스트 숨은 관광지 스팟을 체크해 보세요. 가보신 분들이 아는 그 놓치면 아쉬운 장소들이죠. 그럼 바로 다섯 가지 대안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정겨운 풍경과 고유 문화가 어우러진 작은 마을 여행이에요. 한옥이 줄지어 서 있는 마을이나 바닷가 작은 어촌, 아니면 산골짜기 속 마을에 가보세요. 현지인의 삶을 엿볼 수 있고 가끔은 마을 축제 같은 행사에 함께 참여해볼 기회도 생겨요. 두 번째는 도시 속 작은 오아시스, 테마카페를 방문하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다양한 테마카페가 많아서 각 카페마다 제공하는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건 고양이 카페, 책 카페처럼 특별한 동반자가 있고 어떤 건 영화나 복고풍 스타일로 꾸며져 있죠. 세 번째는 전통놀이 체험이에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처럼 예전 한국 사람들이 즐겼던 놀이들을 직접 하면서 전통의 맛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는 농촌 체험과 함께하는 한국 요리 체험인데요.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곳이죠. 비빔밥, 김치 만들기 같은 것들을 경험해보면 한국의 맛과 멋이 더욱 깊게 이해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연 체험지 방문이에요. 국립공원이나 숲길에서의 트레킹, 청정 계곡에서의 발담그기 같은 순수한 자연의 경험이죠. 한국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비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잇는 산야, 아름다운 섬과 바다에서의 낚시 등 한국만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작은 마을에서 사람과 문화를 만난다. 둘째, 테마카페에서 색다른 휴식을 즐긴다. 셋째, 전통 놀이를 직접 통해 문화를 체험한다. 넷째, 농촌에서 음식 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맛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자연 체험지에서 한국의 비경을 탐험한다.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해 한국 여행의 새로운 면모를 경험해 보세요. 여행이 훨씬 풍성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 여행을 통해 기존 관광 코스와는 다른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각 지역의 숨은 이야기와 매력을 발견하며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이 매력적인 다섯 가지 방법으로 마음 가는 대로 떠난 한국 여행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미처 몰랐던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거예요. 이제 여행 가방을 싸고 나만의 여행을 설계할 준비를 해보아요. 한국에서 색다른 추억을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